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셨습니다. 다 소리 질러! 와. 어머, 어머, 어머. 아, 안 돼! 여러분, 그리고 네버랜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들 뉴스의 앵커 민니, 앵커 미연입니다. 갑자기 왜 뉴스냐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월드투어에 관한 소식을 네버랜드에게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때요? 저희가 앵커에 어울리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상시에 조 아나운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나? 조만 붙이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번 아이들 뉴스에서는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두 번째 월드투어, I am pretty에 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텐데요. 생생한 소식 전달을 위해 월드투어 현장에 우기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기 기자! 안녕하세요. 아이들 뉴스의 우기 기자입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기 기자, 그게 단가요? 네, 끝. 뭐 하시는 거죠? 아무튼 우기 기자. 네. 우기 기자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기자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오, 우기 기자 보고. 우기는 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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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우기, 우기, 네. 우기자. 우기자. 골. 자, 우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아이들의 콘서트 현장인데요. 마침 슈아 씨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가 하는데요. 같이 가볼까요? 어머, 슈아 씨! 안녕하세요. 우기 기자인데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지켜보고 계신 우리 네버분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에서 진짜. 멀리 사라지는군요. 유튜브가 아주 뜨겁네요. 이번 아이들 뉴스의 초대석은 아이들의 리더이자 천재 프로듀서 소연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 씨는 데뷔 후 처음으로 앞머리를 만들어 네버랜드의 마음을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소연 씨 앞머리 좀... 소연 씨 앞머리 풍 미쳤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방법이에요.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만두처럼 속이 꽉 찬 아이들 뉴스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들 월드투어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총 16개 지역의 글로벌 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해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며 명실공히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키워드 뉴스 시간인데요. 이번 뉴스는 우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우겨서 기자 역할을 맡은 우기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죠? 바로 아이들과 관한 소식을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G, Growth, 성장입니다. 미연 씨, 5년 전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미국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5년 전 그날의 기록을 바로 펴주세요. 와, 진짜 옛날이다. 5년 전? 누구시죠? 저 앞머리였었을 때는. 포즈 장난 아닌데. 굉장히 과감하셨네요, 포즈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이거 뭐네. 안목킹카 아니에요? 안목킹카? 네? 어디? 여기서? 진짜요? 여기서 스포가 됐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뭐야? 언니 왜 그렇게 했어? 안 보이네.
자, 5년 전 2018년 8월 미국에 첫 방문했던 아이들이 5년 후 월드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감격스럽고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항상 함께해준 우리 네버랜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 뉴스가 업데이트 되는 당일, 5년 전에는 바로 한 티저 사진 공개일이었습니다. 어머. 와. 누구시죠? 나 저 사진 싫어. 나도 저 사진 싫어. 멋있는데 왜? 나 싫어. 그때 티저 사진 따로 찍지 않고 뮤비 현장에서 찍었던다고 들었는데. 다들 미모가 빛이 나네요. 역시 태어날 때부터. 네. 네, 우 기자님. 저때 지금보다 더 귀여웠네요.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 있었죠? 그때까지도 제가 기억하는 게 뮤비 촬영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거든요. 아마 힐을 신고 모래 위에서 춤췄던 기억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리 막, 발 막 엄청 막 아이 임팩트입니다. 세뇨리다 공연 중 미니 씨의 혀를 내두르는 기술에 오기 씨가 놀란 토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니 씨 똑같이 네.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 여기서요. 세뇨리다! 잘한다. 역시 지금 들어도 임팩트가 장난 아니군요. 세뇨리다! 다음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우르륵이요? 좀 억지스러운데요? 실망이다, 실망. 이해 못합니까? 도루룩은 바로 눈물에 관한 소식인데요. 눈물이 주루주루. 이 소식은 미연 앵커가 좀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 공연 중 울컥해 보인 우기 씨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엄청난 RT를 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본인 자랑하려고 뽑은 거죠? 아닙니다. 저희 아이드 뉴스는 팩트, 진실, 팩트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순간 있는 반면 우는 동생이를 놀리는 분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의 키워드 바로 다음 겁니다. L, laugh. 뭐야? 누가 웃었죠? 미연! 당신이다, 당신. 뭐야? 나? 미니 씨 앞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인성이 드러나는구만. 울고 있는지 몰랐어. 근데 왠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는데 나 울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저도 상상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눈이 마주치니까 더 눈물이 나나 봐. 눈 안 마주쳤으면은 그냥 삼켰을 텐데. 하필 또 눈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라 해볼게. 하나, 우리 눈물 나. 마지막은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라이어 무대에서 우기 씨가 물을 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미연 씨와 수아 씨 퍼포먼스를 따라하는 열정이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당시 애드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은 그 라이어 노래가 우기 씨가 앞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똑같은 파트를 이어봤거든요. 저는 사실 항상 그런 거 할 때 이제 한 명씩 해. 그럼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뒤에 파트가 있나? 파트 없는데 다 앉아있고 저는 앉을 타이밍이 없는데 저 혼자 서있기도 뭐하고 여기서 내가 앉기도 뭔가 차례가 아닌가. 그럼 주인공 마냥 가운데 우뚝 쓰면 되죠. 그런 거 별로 안 돼. 앉지 마세요. 제가 슈아 씨에게도 물어보려고 사전에 제가 인터뷰를 갔다 왔거든요. 보시죠. 자, 슈아 씨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라이어를 우기 씨가 굉장히 멋있는 제스처를 한 뒤에 네. 슈아 씨가 완전 열정있게 따라하다고 들었는데요. 크림바드 살기 위해서 제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토킹 하시다가
무대를 재밌게 합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항상 집중을 하면서는 시간을 절제를 못해요. 시간을. 아, 여러분 그 톨킹 다들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은데요. 한번 혹시 톨킹 그대 그 톨킹. 와, 제가 설명 없이 바로 보여주시는 우리. 정말 프로페셔널답게 이거 하다가 늦으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네버버 찾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아이들 서울 투어 보러 오신 네버버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져도 돼요? 만지면 안 되죠. 네. 그 1위고 한국어 뭐야? 1위고예요? 일단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음이 어떻게 되세요? 저 민서예요. 민서? 네, 저 민서예요. 민서야, 너무 형이네. 몇 살이에요? 저 지금 18살이에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 콘서트 처음 오신 건가요? 맞아요. 진짜로? 네. 어땠어요, 오늘? 저 오늘 슈아씨의 무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너무 섹시했어요. 진짜 찢었어요. 슈아 잘했어. 허밍 최애는 그러면은? 슈아씨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슈아씨 말고도 혹시 두 분들을 좋아하시는 멤버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 씨 긴장하시고요. 네네. 실제로 아이들을 처음 보신 건가요? 그 손 좀 넣으시겠어요? 실제로 처음 봐요. 실물 너무 예뻐요. 훨씬 예뻐요. 그죠? 네. 저 실물이 더 예쁘죠? 네네. 사실 실물보다 카메라가 낫다는 멤버는 혹시 있었어요? 저는... 미연 씨군요. 미연 씨를. 네, 예뻐, 예뻐. 하면서 네.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아이들 멤버를 좀 다르게 느꼈진 멤버가 있을까? 엉덩 것 같아요. 그대로군요. 네. 슈아 씨도 그냥 그대로 엉덩하고. 네. 아니, 엉덩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 슈아 그렇게 엉덩하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신 거예요? 아니요. 탈덕하세요. 또 전 세계에 보고 계신 네버버 있거든요. 그 중에 라키걸 뽑았잖아요. 소감 어때요? 전 진짜 어디 봐야 되죠? 어디는 상관없어요.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서예요. 저 올해는 18살입니다. 엄마! 저 TV에 나왔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최애 노래 하나 뽑자면 어떤 노래 뽑을까요? 퀸카요? 네. 그럼 한 소절랑 춤이랑 같이 부탁할게요. 근데 저 너무... 괜찮아요. 같이 해봐. 하바이 시 세베. 안 먹고 퀸카. 슈아씨 닮았네요. 왠 좀 이상하고. 네, 지금까지 월투어의 아이들 뉴스 우기자였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민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네. 혹시 꿈이 가수인가요? 아니요. 네. 꿈이 뭐예요? 저는 그 큐브 회사의 다음에 또 서울권에 오실 거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가시면 돼요. 이제 제가 혼자 합니다. 진짜요? 네. 악수 한 번만. 그만 만져. 저는 아이들 키워드 인터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네, 우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기자. 키워드 뉴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뉴스 초대석 시간인데요. 네, 제가 소연 씨 소개 멘트를 준비했거든요. 좀 긴데 잘 들어주세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몸에 메트로놈을 정착한 듯 천체적인 절대박감의 소유자. 썼다 하면 메가 히트, 냈다 하면 차트 석권. 아직 성장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녀석 1위. 가요계를 호령하는 아기 사자. 딱지보다 크고 귀엽고 실제로 보면 포켓거리지만 실력은 거인보다 더 큰. 전소 솔리더 가수 소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을 맡고 있는 소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시고. 네, 너무 귀여우세요. 어머. 꽃이 깨물어주고 싶어요. 소연 씨, 조금 네. 전에 키워드 뉴스 보셨죠? 소연 씨의 키워드도 있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키워드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러블리요. 러블리요? 러블리요? 왜요? 보면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키워드는 아이의 임팩트입니다.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임팩트. 다음에 러블리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중에 객석에 2층, 3층까지 기강을 잡으셨다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영상. 와, 저번에
이거는 근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정도 소리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민니 소리 질러! 미안 소리 질러! 자, 소리 질러! 근데 자, 이거 이제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저... 해보세요.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트 소리 질러! 아... 아... 에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비겁하잖아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할 수 있다. 이쯤 소리 질러! 아... 몰카예요? 멋있습니다. 이 광경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영광이지 않아요? 정말 영광입니다. 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눈꼬리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강을 잡으려면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오! 오!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저한테 다들 집중해요. 한 번 다시 보여줘요.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그렇네요. 알게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연 전반에 아이들 멤버들이 함께 참여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참여했죠? 또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셋리스트가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덤디 맨 앞에 붙는 인트로를 하루 반 시간 만에 만들어서 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네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 솔로 무대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각자 그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네. 뭐 소연 씨도 그러셨나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셨습니다. 네, 보셨군요. 아, 보셨다. 네, 봤습니다. 네, 또 소연 씨의 솔로 무대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번 솔로 무대 연출 어떻게 어디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썼나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내 팬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자국이 맞아요. 네, 봤습니다. 그것도 직접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와, 천재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그 퍼포먼스도 그렇고 그 맨발로 무대도 하셨잖아요. 어머, 저에 대해 너무 잘 아시죠. 사실 그 맨 마지막에 했던 표정은 리허설 때까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리허설 때 못 봤는데 갑자기 무대 할 때 그걸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본 무대 때 갑자기 전에 생각나서 했어요. 너무 아티스트시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떤 표현인지 살짝 여쭤봐도 괜찮아요? 나는 느낌을 좀. 나는 사이코다. 아, 사이코를 표현하고 싶었구나. 네, 옛날에 엄청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었어요. 빨간 마스크라고. 아, 빨간 마스크.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갈 때 눈을 감고 가다가 멈춰있는 차에 부딪혔어. 더 큰 일이 생길 뻔했네. 그 마지막에 했던 그 표정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와! 시청자분들 얼굴도 놀라시겠네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서현 씨는 곡을 쓸 때도 영감을 받고 많이 작업하는 걸로 아는데요. 최근에 확 하고 영감을 얻고 있는 게 있다면요? 뭐가 있죠? 잠깐만요. 뭐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연결 받은 걸 얘기하면은 스포잖아요. 약간 무섭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슈아 씨 MC 능력에 굉장히 영감을 받고 있어요. Welcome to my show. 나와주세요. 와. 오, 나 완전 뭔가 이제 스포 같은 거.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글돌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인데요. 혹시 가장 말 안 듣는 멤버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우기랑 슈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시는 거구나. 급하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월드투어에 네. 관한 살아있는 소식을 전하는 아이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네버랜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연 미니 앵커였습니다. 함께 정말 뭐야?
함께 정면 보고 인사.